안녕하세요, 이효성 대모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벤테일 컨트롤성 숏턴에서 저희가 턴 전반부에 상체의 방향에 의해서 스키 방향을 보다 빠르게 볼라인 방향, 즉 계곡쪽 방향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에지각의 릴리스를 만들어주게 되면 스키판은 정사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볼라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상체의 방향을 볼라인 쪽, 계곡쪽 라인 쪽으로 두신 상태에서 스키판, 에지각의 릴리스를 같이 만들어주시게 되면 스키판은 보다 빠르게 제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 계곡쪽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 타벤테일 컨트롤서 숏턴에서는 스키판이 빠르게 전반의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체의 방향을 볼라인으로 두시고 에지각의 릴리스를 같이 만들어주시면 스키판은 자연스럽게 계곡쪽 방향으로 빠르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전 시간에 했던 움직임은 상체의 방향을 굳이 볼라인 쪽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전턴에 외향이 잡혀있던 방향에서 그대로 풀어주면서 정사면에 맞게만 스키판이 활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숏턴에서는 스키판이 보다 빠르게 볼라인 방향으로 설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체의 방향을 전턴의 마지막에 볼라인 방향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에지각을 풀어주는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스키판은 보다 빠르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스키판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상체의 방향을 잡아놓고 에지각의 릴리스를 만들었을 때 스키판이 보다 빠르게 볼라인 방향으로 설정이 되시는 것을 해보셨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에지각의 릴리스를 만드실 때 상체의 방향만 잡혀있고 하체의 방향, 즉 하체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그대로 그 방향대로 풀린다고 하면 조금 바로 스키판의 움직임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움직임을 만드실 때 에지각의 릴리스를 만드시면서 동시에 발바닥과 무릎, 즉 하체의 움직임도 같이 방향의 변환을 가져가시는 게 보다 원활한 움직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풀어주는 과정에서 발바닥과 양쪽 발바닥과 양쪽 무릎이 같이 내 상체가 향하는 쪽으로 같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같은 방향으로 볼라인 계곡쪽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밸런스 자체가 너무 뒤로 계시다 보면 내가 풀어도 스키판이 릴리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는 계곡쪽 방향으로 같이 중심을 앞쪽으로 같이 보내주는 움직임을 만드시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전반의 스키 방향을 볼라인 방향으로 주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